안녕하십니까, 김양희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2020 부의 지각 변동. 저자는 박종훈 씨입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현재 KBS 보도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본부 경제부장을 하고 있군요. 가까이 멀리서 지켜봤습니다만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는 기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훈의 경제쇼라는 거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했고요. 대표 조서는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 세대 전쟁, 2015년 빚더미가 몰려온다, 이런 책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책을 쓴 동기는요, 미래를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보는데 수없이 쏟아지는 많은 정보가 있죠. 여기서 노이즈와 가짜 시그널을 걸러내고 올바른 시그널을 분별해서 활용해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자, 이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시그널을 가려는 네 가지 원칙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눈을 가리는 탐욕에서 벗어나라. 탐욕에 빠지다 보면 한쪽만 보게 되죠. 그 다음에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말라. 세 번째, 최악의 순간에도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상 플랜 B를 준비하라. 이게 이제 네 가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저자가 일곱 가지 시그널로 앞으로 경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금리 시그널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순간을 주목해라.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고 그래도 직접 침체는 아니고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채 시그널. 규모보다는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부채 늘어난 속도가 매우 빠르죠. 그래서 중국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주식 부동산 통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여기서 보면은 뉴턴이란 유명한 물리학자가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관계는 계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순한 PER보다는 예를 들어 로버트 실러 교수가 경기 조정 주가지수, 소위 CAP, 이걸 작성해서 발표하는데요. 이런 장기적인 데이터도 한번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율 시그널인데요. 환율이 돈의 흐름을 미리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중국 시그널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니라 중국이 구조적으로 지금 부실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기업은행들 부실해졌다는 거죠. 이런 걸 잘 보고 앞으로 경기를 판단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구 시그널인데요. 인구 시그널은 좀 장기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만 경제를 잠시가는 침묵의 살인자,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인구 구조 변화, 인구가 너무 고령화된다고 했죠. 이런 걸 좀 관찰하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만 쏠림 시그널. 항상 쏠림이 있을 때는 그 후에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이쪽에 쏠림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일곱 가지 시그널만 알아도 미래 경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한국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 경제가 호황기속. 미국이 세계 GDP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미국 경제가 좋으면 세계 경제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자는 2020년 내년에 미국에서 위험한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예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20년 전후 세계 경제의 본질적으로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로 세계 경제가 부채에 의한 성장 한계가 도래하면서 위기를 겪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도 세계 경제 위기 세 번째 시나리오, 이걸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방향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큰 흐름만 한번 요약해 드리면 집입니다. 최근에 집값 많이 올랐는데 저자는 내년 2020년 초반기에 집값 장기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아마 좀 부정적으로 내다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도 자신이 벌어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 이런 거 제안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는 한국 주가 장기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는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해야 된다. 선진국 중은 장기적으로 미국이고 신흥국에 비해서는 인도, 베트남 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뭐 한이염은 관리를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최근에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약간 반등했습니다만은 채권에 투자할 기회가 한 번 더 있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달러로 이연 분산해야 된다. 특히 그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또 엔이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죠. 이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달러나 엔 투자해가지고 이연을 분산하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뭐 달러도 투자하지만은 예, 금은 안전자산이거든요. 금에도 관심을 갖자 이런 거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결론 보면은 내년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한번 올 것 같다. 아마 이게 공포 순간이 올 것 같은데 이 순간이 기회이다.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 이기가 온다면은 예, 정말 우리가 부를 다시 늘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책 보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